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 불교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님이 대체 뭐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 뭘까요? 스님이 된다라는 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그 목표를 갖고 이제 출가를 하는 것이죠. 그게 스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야, 이게 어렵다. 이걸 쉽게 설명한다라는 게 출가자는 일어나는 마음을 돌아보죠.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을 살피는 게 스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게 출가의 의미죠. 하루 일과. 원래 승가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모여있다. 스님들은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대중생활이라고 하는데요. 대중생활이 하는 곳에 이제 스님들의 하루 일과는 3시에 도량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니다.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도량석이라는 것을 하는데 도량을 깨운다.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한 2시 반이나 2시 한 40분 정도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제 대웅전 앞에 가가지고 이따만한 목탁이 있어요. 도량성 목탁이라고 해서 이따만한 목탁을 들고 3시에 이제 목탁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칩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그래서 도량을 깨우는 거죠. 아, 알람처럼 우리가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알람을 맞추지만 예전에는 그럼 목탁 치는 스님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도량석 하는 스님이 이제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대웅전부터 해가지고 절 전체를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래서 각 요사체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스님들을 이제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예불 시간입니다. 하면서 스님들이 그 목탁 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도량석을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면 그 도량석이 끝나면 이제 법당에서 작은 내종이 있습니다. 작은 종. 그래서 그 종이 또 그 목탁이 딱 끝날 때쯤에 법당 안에서 종이 이렇게 또 종 치는 스님이 앉아서 그 소리를 받아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예경을 시작합니다라고 또 의식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아침 새벽 예불이라고 하죠. 새벽 예불이 끝나면 한 4시 반 정도 예불이 끝나고 와가지고 각자 방에서 뭐 자신의 공부를 하는 거죠. 책 볼 사람은 책 보시고 조금 피곤하신 분들은 살짝 누워 있기도 하고 참선하실 분들은 또 참선하시고 각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큰절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 이제 식사를 합니다. 절에서는 아침 공양을 하는데 바로 공양을 사찰에서는 바로 공양이 이제 식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바로 공양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또 마당을 쓸죠. 절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예불, 공양, 그 다음에 이제 울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절집에서 공동체 생활이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 같은 게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마당 쓰기, 마당 울력, 마당 빗자루질 하는 마당 울력. 그 다음에 뭐 감자 같은 걸 캐야 된다. 그럼 감자 캐기 울력. 네. 그리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일 같은 걸 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나와서 해야 돼요. 네.
분기 같은 건 없어요? 아, 요새 유튜브에 뭐 무슨 스님들 뭔 군기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는 막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불교에서는 군대의 문화와 다르게 상하의 문화는 아닙니다. 선후의 문제지. 먼저 출가하신 분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뒤에 출가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상호 존중이지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군기 법납이 뭐 이렇게 높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복이 되는 것 같죠. 아, 저 스님의 행동이 저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여법하고 이제 그런 거에 마음에 감흥이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따라와 이게 이거는 조금 불교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당 이제 쓸게 하고 마당 쓸면 뭐 한 7시 정도 되면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때부터 수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수업하고 그다음에 소임이라고 해서 이제 불교 사찰에서는 소임이라고 하는 각자의 맡은 바 이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이제 행정을 요새 이제 큰 절 같은 경우는 워낙 행정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 업무도 이제 봐야 되는 스님들은 또 행정 업무도 보고 하다가 10시 정도 되면 이제 또 부처님한테 예불을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사시불공이라고 하는데 10시에 이제 또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고 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불을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점심 먹고 포행 가실 분들은 포행 가시고 자기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소임 봐야 될 분들은 소임 보시고 이렇게 또 하다가 저녁 먹을 시간대 저녁 먹고 저녁 먹고 나면 예불하고 예불하면 또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따라서 하다가 자야죠 일찍 그래야 일찍 일어나니까 단순합니다 생활이 단순함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게 대단한 거지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단순함을 꾸준하게 이어간다라는 거지. 왜 우리는 늘 밥을 먹다가 가끔 라면이 생각나죠? 근데 밥은 뭐 며칠 먹어도 되는데 라면 며칠 먹으면 못 먹겠죠. 그러니까. 그 꾸준함을 이어간다라는 게 이게 수행이지 않을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고 거기 안에서 만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생활, 스님의 생활이라는 게 출가한 사람들은 생산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죠. 생산적인 거라는 게 돈을 벌지 않겠죠. 근데 돈을 벌지 않지만 절에서 이렇게 그 시주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네, 보시를 해주시고 시주를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 덕분에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시받고 시주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더 공부를 하는 것밖에는 없죠. 그래서 공부한 걸 불자님들과 이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삶의 방향을 나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 드릴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불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구속이나 이런 걸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가 갖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살아있는 것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말라.
그다음에 살도 음망 추 음망 추 수 음망 거짓말하지 말라. 뭐 나쁜 말 하지 말고 거친 말 하지 말고 험한 말 하지 말고 이간질하는 말 하지 말고 그렇게 말로써 짓는 것들 하지 말라. 나쁜 말로써 짓는 것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죄입니다. 예.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어길 경우에는 이제 승단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큰 계기도 합니다. 스님들은 연애 모기는 어떻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잡기도 하죠. 무의식 중에 잡죠. 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의식적으로는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걸 계속 생각하죠. 아,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래서 때로는 이제 모기가 이렇게 물고 있으면 때로는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네, 간지럽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게 얘를 때려잡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끔은 살펴봐요. 살려야겠다. 내가 죽이지 말자. 네. 되도록이면 살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죽이지 말라는 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생명의 존중의 의미도 있겠지만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 그 살아있는 존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자. 이제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스님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스님분들은 고기를 못 드시는 건 알고 있잖아요. 부처님 제세시에 스님들의 생활 방식은 탁발입니다. 탁발이란 게 뭐냐면 스님들은 지금은 제가 입고 있지는 않지만 가사라고 하는 이제 생활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의식복, 예경복, 예불할 때 올라가는 예, 그런 옷으로 이제 변형이 됐지만 의미로 변형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 가사라고 하는 옷이 이제 일상 생활복이었죠. 그래서 그 가사를 입고 탁발이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자기 개인 그릇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릇을 들고 이제 나가죠. 나가서 이제 지금도 저기 동남아나 동남아 쪽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스님들이 이제 줄지어서 탁발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음식을 넣어줘요. 음식을. 부처님 제세시에는 어떤 문화냐면 그렇게 스님들이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 집이 왜 우리 점심 되게 한 12시쯤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쯤 가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바로를 들고 이렇게 그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자신이 이제 먹고 있던 밥이나 반찬을 이제 그 바로 안에 좀 덜어주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담길지 몰라요. 밥이 담길 수도 있고 고기가 담길 수도 있고 뭐 채소가 담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담길 수도 있고 뭐가 담길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는 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나는 김치가 싫어. 근데 그 양반 저기 시주해주시는 분이 김치를 줬어요. 아니 먹기 싫은데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에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생활에 만족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스님들의 기본적인 것은 그 생활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바로 안에 고기가 담기든 자신이 좋아하든 좋아하는 음식이 담기든 싫어하는 음식이 담기든 그런 거에 차별을 두지 않고 분별을 두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스님들의 뭐 육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개인의 취사입니다.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이제 불교 역사의 흐름상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을 했죠. 부처님이 이제 인도 분이셨으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처음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흐름상 쭉 오다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쯤 되면은 불교가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 조금 예, 좀 업그레이드된 교리가 많이 발전된 그런 불교가 들어오죠. 근데 그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처음 말했던 불살생,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자. 나와 똑같은 존재.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미 부처고 언젠가는 부처가 될 존재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들을 어떻게 감히 먹겠냐 라고 하는 이제 부분 때문에 육식의 문제가 이제 거론됐지만 거기에 육식의 문제는 개인의 이제 이 취사 선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죽여서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죽이는 모습을 봐서도 안 되고 죽이는 모습을 본 그 고기 육식을 취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 그 고기를 잡아서도 안 되고 그런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죠. 아까도 말했듯이 철저하게 그렇게 탁발에 의지해서 먹을 때는 어떠한 분별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제 섭수하는 문제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불자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계율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필요에 의한 것은 뭐냐면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율은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계율입니다. 그리고 그 계율은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멈추는 겁니다. 아까 우리 PD님이 그러셨죠. 왠지 속박 같고 구속 같은데요. 근데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그 유혹들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운 것들 그 바깥에 있는 그런 경계들을 계율로서 그걸 딱 지켰을 때 예, 거기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요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속박의 요인들을 제거해서 그치는 거죠. 악업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막인 것 같은 거죠. 계율이라는 것은. 불교의 계율은 무조건 해! 라고 하는 강제성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켜줘야 되는 것들. 그게 진정한 계율의 의미입니다. 스님이 생각하시는 제일 중요한 계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예, 불살생 계율이지 않을까요? 예,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그들도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언젠가 부처가 될 존재다. 라고 끊임없이 그 존재들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하물며 내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 모기를 볼 때도 네, 언젠가는 이 존재도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근데 결국은 그것들은 이 존재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렇게 계속적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하나의 수행법인 거죠. 스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야, 어렵다. 스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론적으로만 본다면 부끄럽지만 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머리를 깎고 살지만 막상 이렇게 또 뒤돌아보니까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차마 부끄럽지만 모든 중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마음을 낸 사람들이 바로 스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스님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 예, 맞다. 네. 예, 가장 기본적으로 스님들은 그 각자의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불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절 주지잖아요. 근데 저희 절에 왔을 때 상준 스님 이런 것보다는 주지라고 하면 주지 스님, 그 다음에 각자의 이제 소임이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님 이름을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대. 똑같이 그 소임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또 사찰의 예절이기도 하고 예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마주칠 때는 합장을 하고 이제 반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네, 이게 불교에서 인사법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왜냐면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반배만 이렇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럼 스님들이 아마 친절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실 겁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가는 혹시라도 절에 가서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합장하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그럼 스님들도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장하고 반배할 때 같이 이렇게 반배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실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용기가 난다면, 용기를 내본다면 이렇게 합장을 하고 스님들께 성불하십시오 하고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그럼 아마 스님들도 아 어떻게 보면 불자님들이 그래줄 때 스님들은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스님들도 이렇게 합장하고 아이고 예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실천하는 불자가 됩시다. 화이팅.